사귀는 사이도 손을 잡지 않은 사이 많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에서 온 미주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남자친구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. 신기하더라고요. 연락을 계속 하는 거? 전화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일본인 친구한테 말하면 그 친구는 한국인이랑 못 사귀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제 친구들 아니에요. 그냥 자기 전에 한 번? 그냥 지금 집에 왔어.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답장하고 제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?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요. 뭔가 일본은 밖에 나갈 때 세월을 나가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어요. 생물로 지하철 타는 사람도 진짜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밖에 안 보고 잠옷 입고 나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, 일본에서.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나가는 사람 있는데 잠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. 있어요.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는 잠옷을 입고 편의점 갔다나 그런 거 하니까 못해요. 뭔가 사람들 눈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일본에서도 신경 쓰지 말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. 그 한국은 검정색 모자에 검정색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. 일본에서 그렇게 다니면 나쁜 사람 같은 느낌? 그리고 양아치 같은 느낌이라서 검정색 마스크는 안 쓰는 것 같아요. 검정색 마스크는 좀 쓰기 어려워요. 일본에서도 손 잡거나 발장 키는 사람 있는데,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손을 잡거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많은데, 그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귀는 사이도 손을 잡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. 근데 사람 많은 곳에서는 엄청 친한 친구들이랑 손 잡거나 그런 거할 때는 좋은데 제가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계속 손 잡는 건좀 힘들어요. 근데 겨울이나 추울 때 발장 키고 다니는 거는 좋아요.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. 이제 익숙해져서. 일본에서 탈모옷을 입으면 사람 시선을 느껴가지고 너무 불편해요. 그거 제일 큰것 같은데. 보기 좋아요. 뭔가 그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. 겨울은 추우니까 저도 고등학생 때 스타킹 입고 학교 다니고 있었던데 여름에는 그냥 맨다리로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25살 지나면 회사에서는 꽃 신고 다녀야 되는 곳이 많아요. 일본에서 색깔을 혼자서 찍으면 부끄럽기도 하고 이것도 사람들 시선을 느껴가지고 못 찍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 색깔 찍는 사람이 없어요. 집에서도 내 친구들을 안 찍고 주변 사람들도 색깔 안 찍어요. 공공장소에서는 더 찍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셀카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부럽다? 아, 제가 일본에서 공공장소에서 셀카 찍을 때 친구들이랑 전화하면서 찍어요. 한국인 친구들이랑 전화하면서 찍으면 괜찮은 느낌? 들어서 뭔가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보여서 좀 힘들어요. 일본에서는 나치페이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나치페이를 잘안 해가지고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. 저는 밥 먹을 때는 내가 내고 카페나 뭐 스티커 사진 찍을 때는 친구가 내고 그렇게 해요. 저는 나치페이 안 하는 것도 편해요. 오늘은 내가 계산을 하니까 다음에 만났을 때는 친구가 계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만나는 약속도 생겨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 친구들이 나한테 뭐 일본 사람은 말을 돌려서 말한다고 들었는데 진심이냐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저는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주변에는 많이 없어요. 여자 고등학교? 이나 그런 곳에서는 좀 많을 것 같아요.
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. 욕을 하는데 또 만나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뭐 이 사람 뭐지? 그거 생각할 때는 있어요. 한국은 안 맞으면 안 만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보기 좋아요. 한국인 친구들은 그냥 싫은 건 싫다고 말해주니까 나도 고칠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일본 여자가 절대 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. 제가 이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던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신기해요.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